2022년 2월부터 필리핀은 관광 비자의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매년 가장 많은 필리핀 방문객 수를 기록하던 한국인의 방문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필리핀 입국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방문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필리핀 입국 시에는 질병관리청 영문 백신 증명서, 코로나 여행자 보험, 인천 출발 48시간 전 PCR 테스트 음성 테스트 또는 24시간 전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서 그리고 필리핀 원 헬스 패스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재입국 시에는 마닐라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뿐 아니라 간편하고 저렴한 신속 항원 검사로도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안티젠 검사라고 부릅니다. 검사 비용은 보통 600 내지 800페소 정도를 하고 검사 결과도 1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닐라 출발일 기준 24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닐라 인근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말라떼에 있는 로빈슨 쇼핑몰입니다. 여행 오신 분들은 한 번은 들러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필리핀 여행 경험 많은 지인도 이 쇼핑몰에서 대낮에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에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검사 결과는 1시간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금액은 650페소입니다. 근처에 숙소가 있으신 분은 이곳 로빈슨 쇼핑몰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항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구글 지도에서 필리핀 에어포트 다이어노스틱 라보라토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PCR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곳이고요.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 결과는 시간은 1시간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검사 금액은 출국 항공권이 있을 경우에는 600페소입니다. 아마 차량이 있으신 분은 출국 전에 들려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카티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FDA에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검사 결과서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기에 한국인에게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치는 부마 빌딩 201호 1012번지 메트로폴리탄 에비뉴 마카티입니다. 상호는 미르코리아, 연락처는요, 카톡 아이디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916-594-0164입니다. 이곳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은 쉰다 그럽니다. 검사 결과는 30분 만에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검사 비용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싸죠. 800페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요. 5명이 이상일 경우에는 머무시는 호텔에 방문하여 출장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의 건물에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캐전의 종합병원 캐피털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사이, 마카티 지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캐전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요.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검사 결과는 30분 만에 결과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검사 비용은 660페소입니다.
위치는 구글에서 캐전 캐피털 호스피탈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PCR 맛집으로 소문난 COD 하이아틀 호텔에 있는 검사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PCR 검사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이곳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검사 결과 시간은 1시간이고, 검사 비용은 660페소입니다. 아마 이곳이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접근이 쉬운 곳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PCR 검사를 받으신 제 손님이 양성이 나와서 당황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5월 23일부터 변경되는 한국 입국 시 신속 항원 검사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PCR과 다른 48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예로 6월 1일 오후 11시 비행기로 귀국 시에는 6월 1일 0시 기준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오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오후 3시 비행기 귀국 시에는 6월 1일 0시 기준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5월 31일 오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필리핀 여행 중에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아야 귀국을 할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필리핀 방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